안녕하세요. 또바야 다육입니다. 어제 오늘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냉장고를 다 정리하고 치우고 이렇게 다육이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효소들 제가 담아서 이렇게 가족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놓고 먹고 있답니다. 다육이 방에 딱 오늘 분무기로 공중 분무기로 뿌리고 지금 열심히 청소 다 끝나고요. 영상에 담아 봅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죠? 크리스마스는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셨나요? 저는 이틀 동안 대청소를 했어요, 남편하고 둘이. 막 냉장고를 여덟 대나 청소하고요. 그거 다 분리수거하느라고 아주 그냥 대짜 봉지가 하나가 다 나갔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다 조금만. 남편은 하루만 지나도, 응? 뭐야. 유효기간 한 하루만 지나도 질색팔색 그래서 그냥 다 갖다 버립니다. 둘이 먹으니까, 냉장고 터지니까 진짜 좀 오래된 게 많이 나옵니다. 한달 지난 것도 나오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난 것도 나왔는데, 남편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막 야단을 쳐가지고, 어제 싹 정리했답니다. 냉장고를 줄인다 줄인다 해놓고 그렇게 못 줄이고 어제는 그래도 하나는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냉동고를 냉장고로 바꿔서 썼답니다. 어떻게 담다 보면 다 들어가요. 제가 된장고추장을 담아 먹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다 퍼다가 옥상에서 익으면 바로바로 김치, 옛날 김치 냉장고에 저장고로 써서 그 장을 갖다 넣어놓고 쓰면 변하지를 않거든요. 그 안에서 시원하게 숙성이 되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저장고로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가을 거지를 좀 많이 해놓은 편이에요. 뭐 토란테라든가 고구마죽이라든가 시래기 같은 걸 많이 말려놓거든요. 그래서 그 저장고로, 건어물 저장고로 또 따로 해놓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선, 굴비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젓갈 종류 저장고로 쓰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냉장고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뭔 사업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 많이 쓰게 된것 같습니다. 줄여야 되는데 안 줄여지네요. 아휴, 치우니까 너무 개운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리하느라고. 저는 정리를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싹 정리를 하거든요. 파먹기 하고 또 못 먹었던 거 그동안 쌓인 거 그런 것도 막 그거 하느라고 정리하느라고 바빠요. 저 냉장고 정리 싹 하고 하나씩 또 줄여 나가야 되겠어요. 아유, 정말 힘들어. 우리 남편은 다 정리하고 두개 가지고 쓰자 그러는데 결국엔 당신이 다 도로 넣더라고요. 놓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겼어요. 신랑은, 냉장고를, 두 식구 살면서 뭐가 이렇게 필요하냐고 막 그냥 그러시는데, 워낙 넣는 게 많다 보니, 고춧가루도 저는 1년에 한 40근을 사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럼 2년 동안은 색깔도 안 변하고, 잘 먹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김. 햇김 사다가 냉동실에다 보관하고, 서리태 같은 거, 서리태나 왜죽콩은 녹두, 뭐, 팥 이런 거를 저는 항상 삽니다.
각각 10kg씩 사가지고 냉동고에다 보관합니다. 병, 페트병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2년 동안 먹어도 아무 변함이 없고 냉동실에 있으면 마르지도 않고 벌레도 안 생기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고, 뭐, 야채, 호박 같은 거 여름에 맛있는 거 많이 날때 동글동글한 조선 호박 같은 거, 그리고 대파, 양파, 뭐 그런 거를 다 저는 썰어서 지퍼백에다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해놓고 툭 주먹으로 치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한 주먹씩 꺼내다가 찌개 먹을 때나 무슨 볶음 조리 같은 거할때 모든 음식에 다 사용하고 청양고추도 다 썰어서 지퍼백에 넣어놓으면요. 겨울에 시장 나갈 필요도 없거든요.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크게 막 바쁘게 힘들게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뚝딱이에요. 그냥 뚝딱. 냉장고 열면 뚝딱뚝딱 한 10분 안에 저는 두 가지를 음식을 조리를 합니다. 왜 그런 거다 준비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파뭐파 양파 뭐 이제 표고버섯도 저는 한 박스 사다가 말려가지고 다 분리해서 냉동을 해놓거든요. 바로바로 꺼내서 음식 해먹겠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득템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다고 정성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성이 들어가면서 금방 끝나니까 먹기도 편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저장고가 많이 생겼답니다. 아휴, 이렇게 눈 맞춤을 하고 제가 또좀 우울해서 또 이렇게 입으로 또 풀고 있죠. 우리 이웃님들한테 마음을 풀고 있답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쾌적하고 개운해 한번 하고 나면은 하는 동안은 막 머리가 지진 나는데 다 치우고 나니까 진짜 좋습니다. 이제는 뭐또 내일모레도 우리 시아버님 기일이라서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야지 또 가족들이 모이면 흉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며느리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살죠. 오늘은 날씨가 해가 떴다 들어갔다 구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비가 꼭눈올것 같은 느낌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늘이 약간 슬프네요. 그러다가 반짝했다가 아휴 바깥 창밖에 세상은 저렇게 바쁘게 차들이 휘휘 싱싱거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창밖에 세상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안에서만 이렇게 있으니 창밖에 세상은 참 아름답고 좋아야 되는데 창밖의 세상이 참, 응? 마음 아프고 슬픈 세상이죠. 이런 세상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또 2차 또 무슨 코로나 무슨 병이 또 탄생했다네요. 더 힘들고 무서운 병이. 지금 또 그게 돌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TV에서 봤어요. 걱정이에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또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든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백신을 갖다가 늦게 신청을 했는지. 그게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국민 여러분 전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모두 힘냅시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요. 운동 많이 하시고요. 건강 챙기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안녕.